신이란 게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은 또 있는 것 같지? 네. 보지는 않지만 느껴는 짓지. 느껴지지. 네, 근데 좀 무딘 편이라서 잘. 좀 애매하네요. 꿈은 엄청 많이 꿀 거다. 네, 꿈 많이 꿔요. 33살 무진생 용띠. 끈뱉어 이 새끼야. 무슨 꿈이고. 뭐가 궁금해? 일단 일이 너무 안 풀려서 하는 것마다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길게 일하고 싶은데 좀 그냥 일이 안 풀린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1%라는 거잖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네. 1% 중에 네가 속해 있는 거지. 왜 속해 있냐는 거지, 근데. 그러게. 삼촌이 어디를 가서 무당이야. 이러고 이런 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지. 그치. 삼촌도 무당이 되고 싶어도 됐을까? 지금부터 14년 후 15년 전에 결혼을 하려고 10월 달에 결혼을 하려다가 8월 달에 이렇게 됐거든. 총각이야. 결혼을 못 해봤은 게. 조금 아까 앉아 계시던 분은 길 건너편에서 저분도 신을 모신 보살이고. 6년 전에 만났어. 결혼은 뭐 내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근데 저 사람도 처녀야. 근데 이분들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친구처럼 도반처럼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해주냐 하면은, 일단 너를 그냥 내가 A라고 칭할게. ABC 할 때 알파벳으로. A는 태어난과 동시에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가까워지게 만드는 자식이 있어. 어떤 자식은 또 반면에 태어난과 동시에 엄마 아버지를 갈라놓는 자식이 있어. 너는 어느 쪽인 것 같아? 들었어요. 후쪽이지. 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야. 가장 평범하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지금의 이제, 그리고 이제 어엿하게 이제 33살이 돼서 이제 시집가야 될 나이, 시집가야 또 벌써 갔어야 되는 나이에 왜 이러고 있냐는 거지. 타고남이라는 거 있지. 타고나는 거. 사주팔자에 타고난다는 거. 엄마가 봐라. 엄마를 지금,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의 인생을 비판하고 엄마의 삶을 비판하고 탓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타고난 팔자가 있기 때문에 엄마대로 봐.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 박은 경우거든 지금. 이건 뭐냐면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지신 거고. 근데 그 양반보다 조금 따뜻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야. 지금에 계시는 양반도. 이해가? 맞아요? 틀려요? 엄마 대답해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분하고 또 정리를 예를 들어 또 한 번 한다고 이제 다시는 남자 안 만나겠다? 천만의 말씀. 엄마 또 만나. 이해가죠? 이게 뭐냐면은 엄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으면서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열 달 배 아파서 낳은 네가 있고 딸이 있고. 근데도 엄마는 외로워. 평생에 외로워. 죽는 날까지 외로울 거야 엄마는. 자기를 안아주는 남자가 남편이 있어도. 이런 게 내림이라는 거지. 이런 게 그대로 너 엄마가 타고난 외로움이나 그런 게 너한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너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엄마 아빠가 이별이라는 걸 하셨을 거고, 너가 청소년기 지나오면서도 애는 무척 밝고 너는. 근데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
뒤서 다 호박씨 까고 뒷담화 하고 그렇게 이제 숙녀가 됐어도 마찬가지. 직장을 다녀. 너는 열심히 한다고 해. 칭찬보다는 욕구중을 듣고 욕을 먹고. 근데 가끔 보면 되도 않는 걸로도 욕을 먹어. 네가 네 잘못이 아니고 예를 들어 네 동료의 잘못까지도 네가 욕을 먹어. 그러다 보니까 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너는 무척 강하거든. 그 자존심에 상처가 스크래치가 남으니까 네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어디 가서 단체에 가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초울지 말고 울으라고 한 게 아니야. 정확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냐? 삼촌 같으니까. 좀 아까 옆에 계시던 이분도 좀 전에 유튜브를 찍었지만 명당 임무사라고. 이 이모 같으니까. 삼촌 같은 팔자니까. 지금 여기 이모나 삼촌도 무당생활 14~15년째 하고 한 사람은 서초구에서 한 사람은 길 건너 하나 차이로 강남구 이러고 있지만 삼촌님들 이 길을 하면서 행복할 것 같다는 거지. 아프고 힘들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네가 그 팔자 같은데. 삼촌 같은 팔자인데. 그래서 네가 어디 가서 융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모르는 게 하나가 엄마 굉장히 세거든. 엄마도 마찬가지로 거의 무당 사이즈야. 사람 척 보면 척 느껴지고 웬만큼 할머니 신이 주장으로 계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박복하게 사시는 거야. 그럼 엄마 때에서 말지 빙신아 뭐 좋은 거라고 딸들한테까지 그걸 물려놔줬어. 아무리 저 위에 중국 쪽에서 왔다지만 중국도 유교 사상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선족이 어차피 조선 사람이 있잖아. 우리나 똑같고 같은 언어 쓰고 생김새도 똑같고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이제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거 하나 키우느라고 케어 많이 했잖아. 돈 많이 들었잖아. 이렇게 지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국 와서 고생하면서 또 손이 닳도록 뼈다구가 상하도록 벌었지만 결국은 얘 이러고 있잖아. 어디 가서 융화가 못하고 있고. 만약에 삼촌이 너 무당대라고 하면 어떡할래? 삼촌이 몇 번째야? 무당 집에 와 본 게. 거기서 뭐라 하대? 두 번째, 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말씀 없었어요. 그리고 무당집에 가면은 웬만한 무당집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빨간기, 하얀기 깃발 걸린 집도 있을 거고 너 그쪽 상봉동 그쪽에 면목동 상봉동 그쪽에가 무당집들도 그쪽도 많고 넌 이렇게 보면은 가짜노.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동자, 무슨 선녀, 무슨 보살, 무슨 작두지 뭐 이런 무당집마다 명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길거리 가다 이러면 너도 모르게 가짜나 보인다. 그 무당들이 얼굴도 모르지만 그냥 별스럽게 네가 대수롭게 느껴지지가. 이유는 하나야. 너한테도 그런 신이 와 계시니까. 술 처먹지 마. 무당되기 싫으면 남신이 와있기 때문에 술을 처먹게 돼. 네가. 그리고 술을 먹으면 부지하게 와야 되지고. 강하잖아. 성격도 강하고 모든 거 같잖아. 근데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너무 여리고 여려. 응? 신이 좋아하는 네가 얼굴이 이쁘고 막 섹시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들은 그 사람의 마음 먼저 보셔. 그 제자가 될 사람 마음짜리 먼저 보거든. 열인지 깨끗한지 착한지. 금년에는 문서가 들어온다 너한테.
그 문서가 네가 집을 사고 그러고 아니면 네가 결혼하고 그런 문서면 좋겠는데 너한테 신의 문서가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네가 이런 쪽으로 삼촌과 같은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가 더더욱 파고 있는 거야. 너도 모르게 핸드폰만 들고 아무도 없고 편한 자세만 갖춰주면 네가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용군TV 거 보고 또 다른 업체 것들 다 보고 꼬리를 물고 물고 계속 다 보고. 근데 웃긴 건 말이다, 눈에 폭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 유튜브 자체, 물론 덕천함 석정 내 것도 봤을 거야. 스치듯 눈에 안 들어와. 이유는 왜 눈에 안 들어온 줄 아니? 넌 간단간단하게 후토만 보고 가. 쭉쭉쭉.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 많은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무당들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왜 눈이 안 들어올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너무 난해하니? 어떻게 보면 무당 중에 삼촌부터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삼촌부터 기도를 많이 열심히 안 했는가 봐. 니한테 와 계신 몸주신들 눈에는 내가 별로였던가 보지. 그러니까 네 눈에 안 찬 거지. 이해가니? 근데 나름 덕천함 석정은 기도 부지하게 하는 무당이거든. 아까 저 부처님 방에 들어갔을 때 경문 이렇게 소창에다 써놓은 거 봤니? 상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그거 법문을 쓰는 것도 그것도 사경이라 해서 그것도 기도거든.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다니고 물론 중국도 갑니다. 태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우리도 기도 다 다니니까 굉장히 센 신명이 들어와 있어요. 장군이고 신장이고 대감이야. 대리 할머니보다는 넌 그러니까 여신들보다는 원래 이렇게 여자들이면 신명들이 이렇게 선녀들인가 동자라든가 이런 신명들이 먼저 차고 오치는데 철저하게 너는 남신들이 계셔. 그리고 돗줄이 강하신 도살아버지라고 하지 그런 분도 계시. 자 이제부터 삼촌 점점 한번 봐봐. 너는 공짜 좀 벌으러 왔지? 요만큼 얘기해줬으니까 너도 내 얘기 좀 해줘봐. 무당으로 잘하게 생겼냐 내가?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네 내면에 계신 양반한테 네 스스로 물어봐. 앞에 있는 무당놈 잘하겠습니까? 이러고 네가 네 내면에 계신 양반한테 물어봐. 빤히 치더만 보지 말고 눈을 콕 찌지. 물어봤어? 여쭤봤어? 나는 이만큼이면 되게 잘 맞춰준 거잖아. 그치? 너 언제 달거리 언제 하는 건지 그것도 맞춰주라? 우리 할머니 그것도 맞춰주죠. 넌 그것도 제대로 안 해. 니네들 여자들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그쪽 계통이 약한 것도 있지만 남신들이 이렇게 차고 들으시면은 여자들의 기본적인 생리 이런 거 자체도 잘 안 돼. 안 맞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많은 꿈을 꾸고 막 전쟁 통에 누구 죽어나는 꿈들부터 해서 별의별 꿈들 굉장히 많이 꾸는 게 신의 바람이 세게 들어와서 그래. 또 물어. 그렇게. 그리고 쉽게 내 좀 보라니까 기브 앤 테이크야. 나만 너 공짜로 봐주는데 너도 내 거 좀 봐줘. 잘 모르겠어요. 잘 알면 말문 터진 거지. 말문 텄다는 얘기 뭔 말인지 알지? 네. 네가 만약에 지금 내가 물어본 대로 대답을 했으면 넌 진짜 돈 조금 드리고 넌 무당 될 수 있어. 말문이 벌써 터진 격이니까.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절회를 가지고 다니건 아니면 조상들을 숭배해야 되는 건 12가지가 이유가 넘어. 왜 이렇게 안 빌고 살아? 이제는 이 새끼 잘 되라고 어디 가서 절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고 아니면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이거 하나 잘 되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줘도 모지라. 매일매일 엄마가 얘를 기도를 해줘도. 근데 왜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살아? 그렇게 전전긍긍 한 달 벌어서 쓰고 한 달 벌어서 살고 얼마나 나아졌어 지금 그래서.
저 위에서 살 때보다 응? 중국에서 살 때보다 지금 한국에서 나와서 살면서 얼마나 삶이 나아졌냐고. 맨 그 밖에 그 나머지지. 밑돌 빼서 위로 개고 윗돌 빼서 위로 개야 되고. 그렇지만 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잖아.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또 물어 궁금한 거. 평범한 일을 하고 싶어서. 대생이 네가 공부 못한 티도 또 무지하게 낸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너의 일상 이제까지 살아온 얘기를 갖다 평범치 않은 삶을 얘기해줬잖아. 왜 그런지도. 네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면은 여기 삼촌이나 아까 저기 이모나 왜 무당이 됐겠어? 삼촌도 이 길 안 가려고 자살을 두 번 해봤어. 얘기했지. 15년 전에 결혼할 사람을 결혼 날을 잡아놓고 10월달에 8월달에 무당이 됐다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어땠겠어. 자살을 두 번 해봤어. 근데도 웃긴 건 안 죽이셨다. 결국은 삼촌이 이 길 들어서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너도 삼촌 같은 삶을 삶이라. 이유는 하나야. 네가 타고난 사주의 팔자에 적혀 박혀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삼촌과 같은 일 외에는. 그렇다고 네가 수녀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말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든지 그건 네가 판단하는데 아마 삼촌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가슴에 폭폭 들어올 거야. 이제까지 네가 살아본 사람들한테 존경이나 존중 같은 것보다는 무시나 멸시 그런 걸 많이 받고 살았거든. 너라는 존재를. 이 길 가면은 존경도 받을 것이고 존중도 받을 거야. 네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네 삶이 33년 인생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거야. 근데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이 길은 그 길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 네가 살아왔던 그거보다. 삼촌 손이 이게 노가다라는 손보다도 더하지. 삼촌 역시도 고생이 많았어. 지금 무당 15년째 하고 있지만 한겨울에 가서 한겨울에 태백산에 아이젠 끼고 눈밟아 가면서 올라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달빛 거울 삼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모기에 뜯기고 추위에 뜯기고 내서름에 울고 살고 지금도 밤 11시에 자시기도 한단 말이야. 옥수 올려놓고 촛불만 켜놓고 앉아서 있으면 하염없이 그렇게 울고 살아. 그게 삼촌들의 무당들의 삶이거든. 존경은 받고 존중은 받겠지만 더 아파. 근데 내 소름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시고 나 가엾다 하시고 그만 그냥 너는 평범하게 살아간 걸 갖다가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지 평범하게 사냐고 그걸 답으로 들어왔지만 넌 절대로 평범치가 않아. 그리고 지금 너 이렇게 살아봤자 더 아프고 상처만 커. 엄마도 계시지만 어느 엄마가 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문남 동료 딸이 우당되는 걸 원하겠냐마는 타고난 팔자인 걸 어떻게. 더 거역하고 살아봤자 너만 더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하다못해 너한테 뼈를 주고 살을 주신 아버지도 아플 거고 다 흔들어놔. 너 엄마 지금 60만 GT잖아. 환갑이잖아. 어디 네 엄마 환갑인 것 같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엄마는 지금 60한 살이 아니라 몸뚱아리 80이 다 됐어. 여기저기 다 깨지고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뼈 마디마디 다 아프고 돈 벌어서 어디 갔냐고. 그 돈이 다 엄청나게 떼부자가 돼 있어야지. 그렇다고 지금 누구한테 손 벌리고 못 사는 건 아니야.
엄마의 삶을 넌 비난할 자격도 없지만 무시해서는 안 돼. 엄마는 그래도 자기 주어진 대로 팔자대로 고생고생 지지리 하면서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웃긴 거 하나 있어. 돈이 안 떨어져. 네 엄마는 돈이 귀신같이도 잘 붙어. 그리고 니네 엄마 욕심 졸라리 많아. 아이고 이거 지고 가라. 그래 그 돈 나중에 갈 때 이거 지고 가라. 죽을 때 그 돈 다 갖고 가란 말이야. 그렇게 벌어서 욕심 많으면 사실 또 물어. 그래서 네가 아까 카메라 앵글에 담기 전에 4,000원이란 얘기를 했잖아. 그거야. 온갖 많은 상상의 나라도 펼쳐보고 하루에도 집을 기와집을 12채를 지었다 13채를 뿌리고 네가 그렇게 망상에 젖어있고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일반인으로 살면 더 아플 거다. 그만 아프고 금년에 너는 신의 문서가 들어왔어. 이건 뭐냐면은 삼촌 말이 틀린 것들랑 또 다른 데를 가봐. 그냥 무당 이렇게 유튜브 보고 가지 말고 저 용군 아저씨한테. 용군 아저씨 대한민국 무당들 제일 많이 알 거야. 그럼 용군 아저씨한테도 누가 제일 영검한지 그래도 자기 기준이 있을 거야. 소개 정말 해달라고 해서 삼촌과 같이 똑같은 얘기하거들랑 거기 가서 삼촌과 같은 얘기를 들어서 그만 아프고 지금은 너한테 마음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만 나중에 네 몸으로 맞을 거야. 그때까지 그렇게 그 상황까지 가서 신모신라 하지 말고 마음 쪽으로만 상처 받아 있을 때 더 안 좋은 일 생기기 전에 굴복보다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해가? 신이 너한테 와 있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신이 와 있는데 네가 신의 몸주가 돼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이 뭐 필요해? 아버지의 사랑이 뭐 필요하고? 하다못해 남자의 사랑? 그 사랑들이 너한테 다 주고 있어도 넌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다. 넌 보이지 않는 네한테 와 계시는 조상님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신의 사랑을. 그게 정해져 있어. 금년이고 작년부터 계속 금년 많은 사람들을 점을 보고 있지만 네가 탑이야. 신을 몸에 지고 들어온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탑이야. 네가 만약에 무당이 안 된다면은 삼촌이 점을 정말 못 본 거지. 삼촌이 무당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이건 호언장담이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정이 네가 그리고도 궁금하고 그리고도 네가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뜬다면은 우리 무당들이 행하는 게 굿이잖아요. 가리공판이라는 굿이 있어. 우리 한양굿에서는 그건 뭐냐면은 그거 웬만큼 알지? 가리공판 그렇게 유튜브로 새끼야 다 뜯어보면서 네가 무당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는지 일종의 그런 테스트이기도 해. 그게 답이야. 아무것도 못해 딸내미.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 지 스스로 자살 같은 거 안 한 것만 해도 고마워해 엄마는. 그거 하루에 12번씩 생각해. 지금 모르고 특히 술 처먹으면 더 생각하고 그래서 술 먹고 만나는 거야. 잊지 마라. 지금 이 세상에 힘들어서 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삶을 선택한다. 저 세상 가서는 편할 것 같니? 더 죽는다. 세상에서 최고의 큰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죄는 내가 내 목숨 스스로 잘못한 게 제일 큰 죄야. 내가 누구를 살인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자살하는 게 더 크다. 더 큰 죄라고. 못된 생각하지 말고 세 잔만 먹어 술은 쉽게 하라.
또 물어보소. 지금 같이 계시는 양반이 개띠? 원숭이. 60대? 아, 54. 승씨는? 정씨만 얘기해서. 이씨, 김씨, 박씨, 보시오. 손. 손. 왜 물어보냐면은 거기하고도 바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계속 같이 살을 거예요. 엄마 생각은? 근데 아마 금년에 티 나갈 거예요. 어떤 일이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